이거 봐. 내가 뭐 사왔게. 이런 걸 다 팔더라? 안에 뱃살도 들었대. 뱃살 깎다가 손 다친 적 많았는데. 요즘 김서방들은 진짜 똑똑해. 돈놀이 할 만한 걸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팔지? 왜? 이제 나 있잖아. 이런 건 원래 어른이 도와줘야 해. 어릴 때는 손이 연글지 못해서. 설명서도 있네? 하지만 난 설명서 없이도 잘 만들 수 있어. 뱃살도 진짜 튼튼하네. 좋아! 이거면 우리가 다 이겨먹겠다. 동네 나가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같이 꾸미자, 어?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진짜 감각 좋다. 이제 풀 먹인 살 붙이고 연줄 연결하기만 하면 끝나. 들어는 봤나? 황금손. 내가 바로 황금손이야. 얼레. 너도 사실은 같이 하고 싶었구나. 맞아, 맞아. 내가 낚시하는 흉내 내볼게. 아, 뜨거. 어떡해? 뭐 하길래 이렇게 시끄... 연? 대체 무슨 연을 어떻게 만들어야 내 꿀단지가 깨지냐? 야, 이은결, 네가 깼지? 어? 실수로. 미안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냐? 새꿀 사오고 밖에 나가서 다도나 서예 좀 배워. 수행하면 좀 차분해지겠지. 알고 있으면 연 날리는 건 밖에 들고 나가서 날려주라.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이제 어떡하지? 달려 있으니까 꺼내오면 돼. 더 세게 당겨볼까? 그럼 실 따라가자. 여기인 것 같은데. 간판 달려 있는데 들어가면 안 돼? 방패연 우리 거야. 왜? 괜찮아 괜찮아. 나보다 한참 어려. 여긴 뭐 하는 데야? 우리도 그거 배울 수 있어? 하현이 엄청 혼냈잖아. 나보고 다도 같은 거 좀 배우라고. 나 발에 쥐나. 알았어. 어때? 나 잘하지?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꽃꽂이도 무릎 꿇고 하는 거야? 나 다 했다.
알겠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을 표현했어. 이건 같이 놀고 싶은 거. 여기는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건 특별한 꽃이야. 엄청 소중해서 내가 숨겨뒀어. 발표 끝. 우리 하연한테 혼나겠다. 어? 응? 나도. 이게 뭔데? 마지막에 운이 좋았어. 다행이다. 너는 혼나지 않아도 되잖아. 나는 상관없는데 네가 하연 눈치 보는 거 싫어. 이제부터 다도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좀 얌전하게 지내야겠다. 싫다니?